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 오늘 성취될 말씀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어, 이 고린도 어, 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성교지로 이렇게 또 개척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과 또 영, 너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 중에 하나가 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모든 부분 안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어, 영적인 것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키우라고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말세를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 이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난리와 난리 또 재앙과 이런 질병의 재앙 속에 온 세계가 날린 이 때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때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또 무감각해질 수 있고 그냥, 어,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현실로는 우리가 보신자랑 똑같이 살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반 강단 이번 주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음, 이 영적인 거는 우리가 육의 땅의 것에 속해 살면 영적인 걸 알면서도 스쳐갈수 있고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미혹의 영들 우리를 미혹한대요. 어, 이 미혹하는 것이 한치의 차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할 때는 더더욱 우리가 깨달기가 어렵고 이런 또 문제와 사건 속에는 우리가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에게 또 말씀 성취와 우리 개개인의 또 기도 제목을 응답하는 숨은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현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두 주간을 지속하여서 비내 비 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아뭐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이는 또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자동 모드로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음 우리가 또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 현장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유의 수준을 보이면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되어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될 때나 현장 예배가 20%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올 때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소대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어, 11절, 10절부터 우리가 또이 13절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게 막 우리 눈으로 확뭐 바이러스가 보이고, 이것이 막, 어, 어, 우리가 막 꿈에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금과, 이 또, 어, 이런 재, 재이 재앙이, 또이 재난이 닥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불신자도 당하고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계획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말세 또그또 그, 말세 치마에 살고 있는 이때에 1 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우리요 물물어 사람의 이 마음은 한깃도안 되는데 알수 없어요. 우리 이 심령은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바다의 깊은 곳은 우리가 어, 이렇게 또 헤엄쳐 들어가서 육으로 볼수 있는데 사람의 이 마음 이 안에는 우리가 영으로 외에는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이런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재난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실 그 육신의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옮기지 못, 올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때와 또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한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응답으로 받을 것인가 그 안에 우리가 받을 부분이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로 역사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이 말씀의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부분은 우리가 또 주일 강단의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의 메시지는 그 주간주간의 방향이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요, 읽고 또 필서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거든요. 이번 주 말씀은 시대 전체를 보는 동찰력, 전체를 보는 이 동찰력의 부분에 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질병의 재앙 이 안에 어, 우리의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또이 작은 교회들 또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예배가 정지되어지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제가 또 무너지고 학교는 도욱또 날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어 능력을 우리가 이 기준을, 이 초점을 딱 잡아야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방향 잡아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의 말씀은 지금 말세를 사는 자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거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리고 원단의 말씀은 우리가 일년의 방향입니다. 일년의 우리가 일년의 말씀을, 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교회와 방향 맞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을 맞춰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자녀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말씀의 부분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여는 거는 육신의 나의 요구를 여는 게 아닙니다. 네가 종 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학증함의 부분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요. 교회 방향의 직분의 입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에 천도와성교 보이는 성교는 지금 막혀졌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또 다민족 성교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방향 속에 우리가 맞춰야 거기에 맞춘 입을 크게 여는 우리 그 속에 우리의 또 경제, 우리의 또 자녀,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모든 구원의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우리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질병의 재앙, 또이 바이러스의 흑암의 재앙 이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로 무너지는 시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이 응답 이것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콜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이 말씀의 검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의 메스가 역사할 때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오랜 장세기 3장에 내 안에 묵은 상처들이 그 보혈의 은혜로 씻겨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그옛 체질, 그옛이 사고 체계가 이 장조의 체계로 바꾸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에도 선포하시지만 가장 큰 성전은 내 안에 성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 우리가 말씀으로 청소하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우리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의 어, 이 능력으로 영적인 것을 높은 변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 지옥의 배경 속에 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영적으로는 빠져나왔는데 현실의 부분에는 죄와 사망의 운영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싸워야 하는 전쟁 속에 있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그건 전쟁입니다. 전쟁 구원의 축복으로 이끄신 그 구원의 그 역동적인 힘, 이 구원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사대머리를 깨고 세상을 차고 나가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우리는 동력자이고. 전도자로 살게 하신 축복입니다 이,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뭐할 때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은 기둥이고 말씀은 모든 것에 사단의 대가리를 깰수 있는 검인데 이거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개인의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늘의 보좌의 힘을 회복하고 이것을 이제 내 안에 드리는 것 오벳 에돔처럼그 언약계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드리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함께 할 때는 기도가 되어져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 같이 기도하고, 예배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개인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요 이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육신의 것을 강구하는 거는 음,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이 성령께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그 주간에 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도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과 계획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그냥 막 눈이 떠지고, 말씀을 본다고 막 깨달아지고, 어, 그러진 않아요. 그 말씀과 기도 부분을 가지고 갈 때,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와 그런 모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요, 열어 가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보여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가 너무 추상적으로 아이것만 하면은 문제 사건이 하나도 없겠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문제 사건 생겨요 왜냐 그걸 또 성취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생겨야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가방끈이 길다고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으로 설명을 했다고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할 때 카이로스, 영적인 것이 열리는 거죠. 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가 삶이죠. 삶. 정식기도 우리 어, 어 성도에게 끊임없이 강도하는 게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안 되는 게이기도요 기도. 사단이 제일 제 막는 부분은 예배는 어쩔 수 없다. 어 그래 강단 말씀까지 잡기하다. 그 다음 내 꼴로 못 만들게. 밥 음식은 다 차려놨어. 나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뭐냐 영적인 터치가 나에게 안 오는 거죠. 어 지당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삼손이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그 삼점 가운데를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 알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삶 안에서는 머리털이 다 잘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 눈이 다 뽑히고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삶은 부신자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주일 강단 말씀과 금요일은요 너무나 세밀하게 같이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도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단은 미혹이에요 미혹 어그 미혹이 아주 한 치의 차이인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합법적이야. 오 그래 그래 맞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영, 정말 말씀의 이 어, 검, 기도의 힘이 아니면 절대 구분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 속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골리앗의 응답이죠. 교회 안에 우리 냄새들을 키운다고 영어 학뭐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생기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모르는 유다어를 모르는 냅런트를 키우는 이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전략하죠.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전략. 두 번째가 육의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안 받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육에 속 불신자는 아니 육체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어 강단의 말씀이지 뭐 지당하신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우리는요 사단의 아주 미혹의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시간표가 현실적인 거죠. 니누에 일을 가고 싶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싶으니까 마침간 이거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장세기 3장의 공중곤세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체는 아주 교묘하게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아주 밀고 가는 거예요. 밀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장세기3장이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뭐캐스라 세라 사라 뭐 이런 부분도 되지만 방탕함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곧 방탕함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함이죠 이 방탕함이 원래 원어의 부분에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처럼 사는 거죠 그냥 일에 취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취해서 우리가 어 근데 또같이또술 취함을 반복하고 있어요 장세기 3장은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뭐냐 우리가 풀어진 마음으로 부신자처럼 유괴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합법적으로 된이 때에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든 집어 우리가 예배 성전에 와서 드리든 정말 정신을 번, 반짝 차려서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고 또 어, 기도 중심으로 개인과 시스템 언제나 교회 방향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개인 정시 기도 회복 아홉 시 우리 교회 방향이 있잖아요. 9시 정식기도, 아침 정신 기도를 하든 저녁 정식기도 시간이 뭐 저녁이 늦게 끝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의 것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이용적인 분별을 위하여 자 개인의 정시 기도가 회복하고 일주일간 그리고 1년간 남은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